요번에 새로 오픈한 물고기 수족관입니다. 불 들어왔네요. 네, 불 켜서. 물고기 수족관이고, 평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갖춰놓고 있네요. 지금 외관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공장이고, 거북이들도 있고, 네, 열대어들 위주의 수족관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볼까요? 자, 오픈 시간. 오픈 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네, 전화번호 나와있죠? 주소는 제가 아래 자막으로 깔아두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오면 기본적인 근무어도 있고 열대어 위주여가지고 거의 지금 들어있는 거는 열대어예요. 지금 시작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많은 생물은 없지만 조금씩 늘린다고 하네요. 요즘 불황인데 고기 시장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오픈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사실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구경도 해주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품들도 물론 이쪽에 있고요. 지금 새로 오픈해서 되게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지금 동화용도 있고요. 레오파드 있고 저희 매장에 없는 레오파드 있고 저희 매장에 없는 육지거북 저희 매장에 없는 팽맨 네, 저희 매장에 없는 것들도 여기에는 조금씩 있어요. 크레도 있고요. 크레도 릴리 화이트랑 애들 좀 갖다 놨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아 개구리야 그랜트 프로그 추억의 그랜트 프로그 그거 있고 용품들도 지금 열대어 먹이나 기본적인 용품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시면 뭐 인터넷 시키기 뭐 하실 때 한 번씩 구경 오셔서 용품들도 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품도 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 많이 보던 사육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네탈리아에서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쁘게 두 가지 해놨어요. 지금 비닐이 안 벗겨가지고 조금 피시시한데 여러분들 가까이 사신 분들 여기 물고기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 열대어들 키우신 분들 먹이나 이런 것들 구매하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